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이고 예. 이번에 주제는 CT 인프라 중에서 M9 세미트리. 세미트리.openhash.ai. 세미트리는 위생이란 말이에요. 위생이고 지금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밑에 오는 이 녀석들을 바이러스나 세균이라고 보고 그 녀석들을 탕탕 튕겨내는 요걸 모듈을 우리가 코딩하는 것이 요 AI 교육 도시에서 세미트리 모듈 스플의 개발자들이 할 일입니다. 위생의 위는 막는다는 뜻이죠. 오후 가는 사람들 사이 이 중간에 있는 그리고 오갈 행자 사이에 뭐가 들어있죠, 그죠? 오가는 것을 막는 게 위생입니다. 무엇이 오가는 걸 막느냐 하는 건데 세균과 병균 등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편에 있는 화이트 페이퍼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미트리 AI 교육 도시는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제주 AI 교육도시를 말씀드립니다. 제주 AI 교육도시는 잠정적으로 193개국 사람들이 오가고 체류하는 공간, 물리적 공간으로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국 사람이 절반 정도 될 것이고 일본과 중국 사람들이 또 나머지 중에서 상당 부분 그리고 아시안 9개국 국가와 유럽과 미국 사람들 해서 실제로는 뭐 한 20개 국가 정도 사람들이 체류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193개국을 하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각 국가 국적별, 인종별, 연령별, 성별로 면역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체계가 상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예를 들어서 겐지즈강의 그게 어디예요? 하여튼 그 지점 그 강에 인도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입수 물속에 들어가는 걸 입수한다 그러죠. 인도 사람들이 그 물을 뒤집어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써도 되지만 한국 사람이나 그렇지 유럽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다가는 목숨이 위협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해야 됩니다. 면역 체계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이죠. 스티브 잡스가 젊었을 때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인데 그렇처럼 국가별로 인종별로 연령별로 면역 체계가 서로 다 상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생, 세니트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한국의 면역 체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위생 방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설계하고 각종 시스템, 면역 그러니까 위생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그죠? 그리고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등의 재반 기능을 수행할 시스템을 작성, 코딩. 그게 이 코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위생 음압 빌딩, 빌딩을 음압 상태로 해서 모든 공간을 음압으로 만드는 거죠. 네거티브. 그리고 화장실도 음압으로, 음압 화장실. 손잡이, 사람 손이 닿는 모든 것은 위생 손잡이하고 샤워 부스. 모든 방에다가 모든 실내 공간에 샤워 부스가 필수적으로 있겠고. 그죠? 그리고 공공 샤워 시설도 현저히 많이 설치하는 거고 주방도 마찬가지. 되게 많은 질병들이 주방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주방이 위생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각종 전염성 질환의 온상이 주방입니다. 그래서 교육 도시에서는 주방이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의 과정에는 주방이 없도록 쓰게 됩니다. 교육도시에 주방을 없앤 것이 단순히 뭐예요? 그 가정주부들의 일손을 들어주자 라는 취지보다는 그런 취지도 물론 큽니다.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밥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방이 각종 점령성 질환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따라 그리고 특히 193개국 사람들이 각국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 사람들은 카레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스시 만들고 막 한국 사람들은 김치 담고 그죠? 각종 음식들을 재우고 보관하고 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균들이 발생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만 있는 상황에서는 김치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김치 세균. 김치 내에도 발효균이 있죠. 발효균이 한국인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 일본이나 태국이나 혹은 인도 사람에게는 치명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야기할 수도 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태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의 음식은 또 반대로 한국 사람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도시에서는 주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취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중앙도시에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모든 시스템, 세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물도, 세탁기도 여러분들 상당히 각종 질환의 온상, 각종 세균이 번성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세탁기. 그래서 가정에는 교육도시에서는 세탁기가 없죠. 도시의 가정은 세탁기가 없고 세탁은 공용 서비스, 도시가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 청소도 마찬가지죠. 청소도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도시가 청소를 제공하고 세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주방 취사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나 가족들이 해 가사 부담이 가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사 노동이라고 그러죠. 가사 노동의 90%를 도시가 담당. 함으로 해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첫 번째, 각 가정은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 그죠? 집에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안 해도 되고 빨래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위생입니다. 위생을 도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통제 등등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시스템 이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위생과 관련된 모든 도시의 장치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또 관련 모듈을 코딩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시 위생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 도시 위생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모듈을 코딩하는 거죠. 코딩하는 것이 바로 여기 위생 수풀, 이 수풀의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할 일입니다.